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. 검찰이 휴일인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오는 22일이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입니다. 지난 11일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겁니다. 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,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.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를 상대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. 검찰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과 함께 지난달 곽 전 의원 아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. 수사팀이 김 씨의 남은 구속 시한을 이유로 소환 대상자 가운데 곽 전 의원을 먼저 불러 공소장에 우선 포함시킨 뒤 나머지 인물의 추가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곽 전 의원 측은 아직까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